무술 연전에 뭐가 왔죠?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미까지 볼까? 사 갑옷부터 쓴 이유는 내가 사람들한테 겁을 언제부터 줬지? 임진부터 겁을 줬나? 네. 야, 겁을 오랫동안 또 줬구나. 임진부터 뒤집어진다고. 그런 것 같아. 임진부터 가보년 다들 뭐죠?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시기였죠. 가보년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시기를 거쳐서 그때는 내가 모든 기반들이 다 흐트러질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뭔가 다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다쳤대 무너진다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과보라는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게 과보니까. 그러다 이제 을미년으로 넘어가죠. 을미년으로 이때부터 복고가 시작이 되고 추억팔이가 시작이 되고 갑옷 때 조용히 지냈던 사람들, 뭐 안 했던 사람들, 가볼때 뭘 안했던 사람들, 자기 자리만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때가 을미죠. 그러니까 임진, 계사, 임진 같은 경우는 참 돈 넣고 돈 먹는 시대였고, 계사년 같은 경우도 뭘 하더라도 의욕만 없을 뿐 제대로 되지 않는 시대였고, 갑오는 한탕주의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신년,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시기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시기. 아무거나 먹지 않겠다. 뭔가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이제 병신년부터 시작이 됐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삶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급작스럽게 부각이 시작한 적이 내 기억으로는 한 을미년 후반기부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병신, 정, 이제는 삶의 질적인 측면이 부각됐죠. 이제 남들이, 병신년부터는 남들이 하는 정도로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더욱더
고도의 기술력과 고식 기술력이 필요한 거지. 개개인 맞춤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것도 변신점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금이 왔잖아. 금이 왔잖아. 화도 왔지. 화라는 거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금이라는 것은 개개인을 의미를 하죠. 목도 개개인이라고 할까? 목도 개개인이고 금도 개개인인데, 목의 개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인 특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 특화 서비스. VIP 이런 걸 이야기한다. 우리가 모군에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의 특별한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춤 서비스. 맞춤 서비스는 금이고. 맞춤 서비스는 금이고. 그러니까 뭐 한 스무 가지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한두 가지 패턴이었다라면은 20개, 30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그 패턴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 다양성을 해주는 게 목이 금이고 화라는 거는 그냥 야 세 벌 있으니까 세 벌 너희들이 알아서 대충 맞춰서 입어, 이게 화고, 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수제 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1인, 뭐, 레스토랑에 그런 거 있더만, 한 사람만을 위한 레스토랑,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약하고 가면은, 그 사람만을 위한 레스토랑이, 그게 이제 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들의 개성이 있으니 그 개성에 맞게끔 모든 산업 서비스를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특별화시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병신전유녀의 역할이죠. 그러다가 이제 무술년이 왔습니다. 이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수라는 것은 대접받을 만한 자가 대접받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경자 같은 경우는 빈익빈 부익부라니까. 병신정인년 때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제 검정이 다 끝났죠. 검정이 다 끝났어요. 사실 더 새로울 게 없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 사업 구상을 하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든 뭐 지금 뭐 제 4차 혁명이 뭐 이 말들은 많은데 앞으로 일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 중에서
그냥 경쟁력 있고 수익성 좋고 돈 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일단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요? 앞으로도. 검증된 것만 해야 돼요. 검증된 것. 훈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떠오르지. 경쟁전유 때, 경쟁전유 때 사람들은 이제 똑똑해질 만큼 똑똑해. 정말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 뭐 만만치가 않네. 사람들이 막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맞아. 대해서 너무 박삭해졌어. 이게 완전히 이게 뭐 경쟁전유년과 후를 나눠도 될 정도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 특히 뭐 가정사, 가족사 이런 데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지난 2년간. 그게 병신정윤형이 만들어낸 효과예요. 병신정윤형.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국가적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자기 경쟁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야 이제 무술년이 왔는데 무술년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죠? 병신정육까지는 자기 색깔을 내는 게 아니야. 자기 색깔을 내는 게 아니야. 뚜렷한 색깔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무술년에는 이제 자기 성향 색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드러내는 시기. 뚜렷하죠. 그동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 병신정윤년에 누구나가 원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독립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학교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근데 그 물밑 작업들을 다 하고 있었어. 병신정인의 사람들이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무술년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행동. 뭐 이혼을 꿈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혼은 누구나 생각을 해.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덜 하냐, 더 하냐, 참을만 하냐, 참을 수 없냐. 뭐 이혼을 하든 내가 사업 구상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병신년이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남녀 관계도 그냥 약간의 암수상태로 뭔가 지내다가 병행년 들어오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각자 바람을 피든지 이런 식으로 각방을 쓰든지 뭔가 맞아, 맞아. 입장 정리를 해나가는 시기가 병신정윤형이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신정윤형 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무계획적이고 질서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병신정윤이라는 것은 고객이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런 식의 물건은 안 팔린다라는 것을 이제 사업자들도 알게 됐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신정윤에는 고퀄리티, 뭔가 질서가 잡혀있는, 뭐 서비스가 하나라도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오는 게 병신정윤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과도기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업을 하는 입장이나 뭐 하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신정윤형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바뀌고 고객의 요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크레임들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랬을 거라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병신정윤형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뭐 반품 들어오고 크레임 들어오고 그게 하나의 어떤 이 틀을 잡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과정. 이게 막 산업화로 친다 그러면 마치 산업혁명과도 같은 게 병신정윤. 그러다가 이제 무술련이 이러한 형식적 틀이 제대로 이제 잡혀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저 틀을 잡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잡는 건 아니야. 원래는 뭐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거대한 공룡들이 그 틀을 잡아서 따라가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는 무술련은 그게 아니야. 무술련은 공론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론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99%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병신정윤연에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완화됐을 거라고. 내가 이건 예를 이야기했었어. 그러면 이제 무술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재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뭔가 실력은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원을 받고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무술련이야. 무술련. 아마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중소기업 진흥정책이라든지 뭐 구멍가게 부흥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놓고 할 거라고 이제. 그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원도심 재개발이 아니라 원래 원도심 유지를 하면서 약간 더 좀 예쁘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걸 추진하더라고요. 대놓고 할 거예요. 대놓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새로운 걸 개척한다라는 이런 게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무술련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갑작스럽게 뭐 새롭게 뭐 뉴타운이 들어서서 뭐 그쪽에 땅값이 오른다라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공시되고 이 계획되고 공시되고 저는 예외가 없어.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뭐가 이렇게 오르거나 뭔가 다른 어떤 사적인 권력이나 이런 영향력이 행사가 되어서 거품이 생겼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무술련되면은 다 걷어낼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좀 아파트를 샀던 땅을 샀던 소문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여기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물론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값이나 땅값이 내려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무술련 알 수 없어. 내려갈 수 있다는 충분히 가능하지.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유년 이전에 올랐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유년 이전에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병신 정유년 거치면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무술련은 실력 행사로 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술련 다음에 기해 경자라. 무술 기해 경자라. 무술 기해 경자라. 하, 이미 뭐 무술 기해 병신 정년 들어오면서 그냥 아파트값 이런 거는 거의 잡혔다고 봐야 돼. 잡혔다고 봐야 되고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기회 경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곽 쪽,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오히려 그쪽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 겠냐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갈 거라고 이제 기회 경제라는 것은 막 복잡한 곳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편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거거든. 기회 경제라. 근데 보통 기회 경제 근데 기회 경제는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예요. 1시간 이내 거예요. 기회 경자. 기회가 더 가깝지. 기회는 30분 정도 거리를 이야기하고 서울에서 경기도 30분권역 경기도 있잖아. 광명 이런데 천지지 뭐. 많죠. 인천대로. 광명 인천 이런데도 개발 안 된 데 있잖아. 많아요. 그런데 기회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경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보면 기해 경자 신축은 산골인데 점점 사람들이 멀리 들어가려나?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은 보통 신도시를 의미하는데 구역이 잘 되어 있는 신도시를 이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임목이라는 게 계획하에서 계획하에 따른 이야기고 임수라는 게 허허벌판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만한 데가 있나 이민년에 뭐 할 만한 데가 모르지 뭐 내가 저거 모르지. 땅 잘하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해봐. 그래서 무술련은 다양성의 시대예요. 다양성의 시대. 아마 무술련에는 특별한 유행이라는 게 없을 거야. 특별한 유행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유행입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실용주의 노선이기도 하고 그냥 각자가 그냥 각자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게 그냥 무술이죠. 특별히 무술련에 뭐 유행이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이게 무술이 간지가 무술이에요. 간지가 토죠. 간지가 토죠.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하가 서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합의를 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동안에 미뤄왔던 과제가 있거든라. 이제 무술련에 다 하시길 바랍니다. 궁합은 통한다고, 궁합은 통한다고. 무술련에는 애지간하면 협상도 되고. 그러면 선생님, 기존에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사롭게 뭐 이혼이나 각방이나 이런 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새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결국은 다지 뭐. 둘 다. 실행에 옮긴다? 그냥 실행에 옮긴다라고 생각하나? 이혼하기로 했으면 이제는 피바도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거가 뚜렷한데, 상황이 뻔한데, 뭘 주저하냐 이거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무술련이죠. 뭘 기다려 그냥 하면 돼. 결국은 그냥 다 찢어지고 각자 가는 거네요. 각자 가는 거지. 빨리빨리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서 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백돈은 없는 거네. 없지. 백돈 없는 거. 백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백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만약에 무산이 될 것 같으면은 이미 이 시점에 무산이 다 끝났어야 돼. 지금은 이제 무술련으로 넘어가는 시기거든. 이거 이제 정산 타이밍이야. 뭔가 이렇게 백도가 되려면은 이미 정인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백도가 됐어. 이미 병신년을 거쳐서 정인연 왔다라는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이야기. 이번 달이 경수 달인가? 네. 이번 달이 경수 있다. 무술년 왔네, 경수이면. 그렇지. 무술련은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각자 주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이권 단체, 보호 단체,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상한 단체가 생기는 게 아니야. 뭐 노조 같은 것도 설립이 많이 될 거예요. 조합 같은 것도 조합 같은 것도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무술련이면. 근데 그냥 퉁 생기는 게 아니라 조직 기반과 전통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병신 정인을 지내왔잖아. 그러니까 무술련은 허투루 생기는 게 없어. 뭐 하나. 만약에 뭐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가게를 차렸다. 그게 정말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기 부모가 뒤에서 뭘 봐주는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무술은 대단히 속전속결이죠. 급하게 진행될 거예요, 모든 게. 병신정유는 급한 게 없었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게 병신정유였고, 무술은 어마어마하게, 이 무술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산업 변화 속도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병신 정윤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될 거야. 왜 속도가 느껴지느냐 하면은 단순히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빠르 속도는 똑같겠지 뭐 어디든지 간에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갈무리하는 거니까. 갈무리하는 거. 이때까지 써보고 안 써본 거는 다 갖다 버릴 거니까. 어쨌든 간지가 저렇게 같아지면은 남녀 평등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발생을 하죠. 상하 관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존을 모색할 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노사 갈등이기도 하죠. 우리가 토중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노골적이 될까요? 그거는 이미 병신 정의 때부터 노골화됐지. 근데 이제 홍석천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으로 막 구청장으로 출마해보고 싶다. 어 그래? 네.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걔가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얘 출마하고 그런 시도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일인데 그런 거는 무술련에 그럼 무술련에 출마하는 거네. 지방선거가 그렇죠. 아니니까 네.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아니 되게 의외로 호의적이더라고요. 불가능할 것도 아닌데 무술령 같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당선이 뭐 된다라기보다 다시 그런 우리가 음지에 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노골화되고 확대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역기능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무술이 참 재밌을 것 같아. 무술이 무술이는 성향, 색깔 다 드러내는 시기라고. 무술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침에 그 이상한 그런 거 말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다시 징그러워졌어. 나 동생이 짜요. 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돌 던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응? 커밍아웃 이런 것도 많이 할 거예요. 무술령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어때서 뭐 연예인 같은 경우 뭐 사실은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뭐 이럴지도 몰라. 제가 사실 팔이 두 개가 아니고 등에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런지도 몰라. 무술련은 무엇이든지 다 허용되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는 아니지. 단죄. 오히려 용서가 아니라 무술련은 단죄야. 단죄. 무술련은 용서가 없어. 단죄야. 단죄. 그동안에 미뤄왔던 거 다 해결해야 된다니까. 단죄.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술련은. 무술이라는 것은 어떤 대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중의 의사가 반영된 걸 이야기하는 거야. 병신 정윤현의 여론들이 무술련에 구체화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법전이 새로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완전히 바뀌는 거지. 하나의 어떤 법 체계가 새로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 월등하게 확 전환이 되는 시기가 무술련인 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윤영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그랬잖아. 경유년의, 경유년의 포기하리인가는 포기했다라는 이야기. 무술은 그런 것도 돼요. 내가 이 빚 갚다가, 나 못 갚겠어. 그러면 파산하는 거야. 무술이는 그것도 많을 걸, 파산한 사람들. 기생하는, 해생하는 사람들. 모든 것의 결산지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결산지죠. 그게 무술이야. 뭐, 돈을 빌려줬으면 회수를 하는 것도 무술이라고 보면 되고, 서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무술이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애 때문에 또 안쓰러워서 생활비를 대줬어.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입장 안 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안 준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한다는 이야기지. 한다는 이야기. 무술이라는 게 참 획기적 발전인데 획기적 발전이에요. 획기적 발전. 우리가 발전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도 획기적 발전. 아마 올해는 무슨 뭐 사이언스지 뭐 이런 데에서도 뭐 인류 최대의 뭐 발명이 나왔다는 중 뭐 이런 게 많을 거야 아마 올해 무술년 같은 경우는 무술이라는 것은 상용화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마 무술령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전기를 충분히 맞을 만하지. 이제 뭐 그거 나온 다음에 접는 거 나온 다음에 단순히 접고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러면서 뭐 뭔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뭐 이점 같은 게 생기겠지. 왜 그런 거야? 무술이라는 술토라는 것 자체가 집약이잖아. 집약이잖아. 무토라, 그러니까 병신 정유년을 지나왔잖아. 병신 정유년이라는 게 다양한 요구에 반응을 해서 기술적 발전을 이뤄왔는데 그게 이제 정점이 되어서 새롭게 도약을 할 시기가 된 게 무술이란 뜻이지. 그래서 무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술력과 품질과 단가와 세 개를 다 잡은 거야. 무술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상품성과 이런 것들 다 갖춘 게 무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뭐 이번 사장님들 그 연예인들도 막 다 준비된 애들이 이제 나오겠네. 무술년은 그렇지 뭐 이제 슈퍼급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 많이 나오겠네요. 괴물들이 나올 거야. 무술년은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있었어? 어떻게 22살짜리가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20살짜리인데 50세보다 더 늙어 보인다라든지 아니 저게 20살 맞아 보이고 있지 지팡이를 짚고 나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요새 러시아 애들이 잘 나간다니까 도우미. 아, 그 도우미가 왜 나와 거기서? 러시아 애들이야 뭐 10수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좀 도우미도 할 때도 됐다. 걔네 근데 20살만 너무 늙기 시작하잖아요. 멸치 많이 줘. 언니 멸치 많이 줘. 드라마에서도 외국인들 많이 나오더니 요즘은 또 나오지도 않지. 맞아. 주로 예능에서 많이 나오지. 그게 연예인 그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화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목생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밀착돼서 나오는 거는 그것도 다 이렇게 수생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많이 바뀌겠다, 무슨 일년. 국회 같은 데서 밀렸던 법안, 이런 것들도 애지간하면 그저 통과가 될 것 같고, 무슨 일 같은 경우가. 야당에서 보이콧을 한다는데 아마 그게 신기유 경술 특히 되니까 이렇게 오래 1년 안 보고 이랬던 애들이 연락이 오더라고. 그 정유년 초반에는 병신년 끝에서 다 찢어진 거거든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뭐 합의 없이 시골로 간다거나 직장을 때려치고 뭐 다른 전업을 한다거나. 이제 모을 때 됐어.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슬슬 연락이 오는 거야. 이제 모을 때 됐어. 이제 그러니까 병신 정인년 때 이렇게 다들 각자 고생했던, 그땐 각자 고생이었지. 그치? 각자 생각과 뜻이 달라서 딴 데로 갔던 인물들이 이제는 모을 때가 됐어.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번 달이 이제 경술달이니까 이제부터 슬슬 모을 때가 됐지. 경술, 신의 임자. 임자 들어오면은, 임자 들어오면은, 이때는 위기가 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나, 뭘, 아마 정치권에서도 임자 들어오면은, 합당에 대한 말들이, 뭐, 이렇게 커진, 뭐, 당연하다는 듯이 아마 이렇게 말들이 돌 것 같아. 임자 정도만 돼도. 임자 정도만 돼도. 내일 지방선거가 6월이죠? 합당을 하려고 그러면 늦어도 1, 2월에 해야지. 그렇게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죠. 갑인 때 하겠다. 갑인이요? 임자 때 금물사 타고 갑인 때 하겠다. 야, 근데 갑인이 저게 가재기동으로 타협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우선 타협점이라기보다는 잡음이 많지. 뭐 같이 합치더라도 잡음이 많지. 그래봐야 월이니까 잡음 방법 끝나는 거지. 뭐 갑인, 을묘 이러다가 갑인, 을묘, 병진 뭐 이렇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게 무수라고 병수라고 그 년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무수라고 병수라고? 네. 병수년이 왔을 때랑 무수년이 왔을 때랑. 오. 그거는 이제 뭐야? 항상 연이라는 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무수년은 가고 병수년은 을리 아니다. 무슨 병술년에 올려면 갑을 을류 갑신을 갑신 을류 을류 병술에 좋아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정리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진행되는 단계로 보는 거예요. 저때 병술은 계속 내가 그냥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갑신을 유라는 것은 그냥 자기 의견 차이 정도 확인하는 거거든. 이거는 의견 차이 정도 확인하는 거고, 특별하게 뭐 어떤 내실을 기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병술년이 오면 오히려 입장 차이 확인하고, 그거는 뭐, 이렇게, 뭘, 변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병술년은 그냥, 갑신, 을류, 서로 색깔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가, 병술년, 아유, 우리 이제 안 맞는갑다. 이제 그만하고 찢어집시다. 의미가 다른데, 저거는.
병신정유 같은 경우는 화급금이니까, 화급금이니까, 화급금이라는 거는, 화급금이라는 거는 공존하면서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만, 갑신의유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도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지, 그냥. 근데 나쁜 거는 아니야, 갑신의유라는 게. 갑신의유라는 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냥 경험만 계속 쌓이는 거야. 시행착오 하는 게 갑신의유거든. 그래서 갑신의유 같은 경우는 여러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신생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 말고 동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하게 틀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이거나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만 형성이 되는 건데, 병수지연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우리가 경험했으면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찢어져 가자는 것이야. 즉은 반대로 찢겨 나가는 거지. 어떤 발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병술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뭐라 해야 하나, 기술로 치면 특화된 기술. 하나로 특화된 기술을 의미하는 거지. 그걸 뭐 크게 큰 발전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무술에는 당신 전부 거쳐왔으니까. 그럼 틀리지. 저건 집약되는 거잖아. 집약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기의 경자도 염두에 두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운 하나를 판단할 때는 그 운만 보는 게 아니야. 항상 전후 2, 3년을 같이 봐야 돼. 저는 웃을 때 집약이 돼서 병자로 가서 결판이 나는 건가 싶어서. 그러면 계속 언제 결판이 나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경제의 결판이 나는 근데 선생님 말씀 무술의 결판이 다 난다. 그 결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각자 그 역할들이 있잖아. 그걸 뭐 경제의 결판 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무술년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병신정윤의 정윤년의 마무리는 무술이란 뜻이야. 더군다나 이게 무토기 때문에 무토 한번 갈무리 해주고 가야 되지 않아? 병술이라는 것은 저거는 하나의 과정이잖아. 천간의 병화라는 거는. 근데 무토는 일단 사람이 뭔가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큰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오케이? 네가 말하는 경자라는 것은 금생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금생수도 당연히 마무리긴 하지. 금생수도 마무리. 근데 금생수라는 마무리라는 개념만 있는 거지. 오히려 금생수는 저때 무술기의 경제의 금생수는 이제 오히려 시작의 개념이 더 커. 경자, 그러니까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제 그때는 우리 지금 이제 보수들이 이제는 막 득세를 하려고 할 거라고, 그때는. 비직빈 부익부니까. 이때까지 숨죽였던 사람들이 뭔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면을 오르려고 하는 건데, 경자, 신축, 이민이니까 쉽지가 않아. 이민년 정도 되어야 우리나라 보수가 어느 정도 다시 궤도에 오를 거야. 그렇잖아. 수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 카페에 있다가는 지금 잡은 정권들이 그 다음 계속 잡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가기는 가지. 그때 보수가 계속 죽고 있어서 다시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보수가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힘을 이제 찾을 거라고. 언젠가 찾을 거 아니야. 맨날 그러고 있겠어? 역사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항상. 미국을 봐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뭐 예외겠어? 우리는 좀 심하게 계속 보수로 왔긴 했지만은. 이때 그러면은
지금 그런 기존의 보수들이 어느 정도 각을 잡는다는 잡지. 거죠? 이민, 개묘 이렇게 되면은 이민, 개묘, 갑진만 돼도 잡지. 갑진 되면은 아마 그 동등해질 거야. 나 병신 때부터 진보가 우세할 거라고 이야기 했었잖아. 그래서 병신 때부터 진보가 계속 우세할 거다. 총선도 아마 진보 쪽이 유리하게 갈 거다.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나 잘 맞추는 것 같아. 왜 아무도 안 알아주냐고. 병신년에 총선이 있었죠, 아마. 병신년에 총선이 있었잖아. 아닌가? 정인년이야. 총선이 정인년이야. 올해가 무슨 총선이야? 총선 아닌데 총선은 작년에 있었잖아. 작년이지. 그래야 내후년에 작년에 야당 깨졌잖아 많이. 총선 있었잖아.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더 심할 거니까. 무술은 프레임, 완벽한 프레임이에요. 니나 무술 있네. 무술 있는 사람 있나? 베트남 무술 있고. 그 외에는 없지. 혜민이 됐잖아. 은희. 은희 무술 있고. 오리지널은 위라네. 시의 무술. 무술은 원래가 그냥 정해지면 하는 거예요. 정해지시면 하는 거예요. 한번 정해졌으면 밀고 나가는 거고, 안 되는 건 없어. 불가능한 건 없는 게 무술이에요. 왜? 병신 정의를 지냈잖아. 실력이 충분한데,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기의 경자가 남아있잖아. 내가 이걸 가지고 최소 2년을 버틸 역량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무술은 무술 유단자야 그냥. 다 때려 눕혀. 내 앞에 있는 자들 다 때려 눕혀가지고 밟아서라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게 무술이에요. 또 무술 믿는 사람들 대단한 거야. 무술은 저거 만만한 글자가 아니야. 무술은 아주 우직하면서. 아 그럼 정말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배포들이 좋은데 눈나는 깜짝도 안 해. 무술 같은 경우가 눈나는 깜짝 안 해. 산전수재 다 겪었다니까 병신 정유 때. 그게 그래프에서 무술이 나왔는데 얼마나 대단하냐고. 갑진은 이민 개묘 갑진이네. 을사병호 갑진이 왜 갑자기 나왔지? 아 내가 갑진이구나. 안 할래? 해봐야 남아주네. 술토 있는 사람은 유란이 병술이구나. 술토. 김민유도 술토 병술. 내가 술토 사랑이구나 나죠. 병술. 베트남도 병술. 아, 병술 생각 다 병술이구나. 병술 좋은 거죠? 병술 무지하게 좋은 거야. 병술이 좋은 거지. 병술 좋은 거지. 왜? 산업.
들어가서 사람 몇 분이야? 아니야 왜? 난 술을 술도 좋더라. 술의 병화 이런 거. 술이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마워. 그래 그래서 술을 생들이 고집이 센가 봐. 고집 센 거를 네가 뭐라 할 정도는 못해. 아니 그 이상인 것 같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게 감탄이 느껴지는 거지. 겪어봐서 느끼는 거지. 겪어봐서. 아니까 또 아니야. 이렇게. 그게 그렇지. 그 베트남 말이 맞는 게 저거는 목적지향이거든. 경술이라는 거는 이제 술토는 목적지향이야. 무조건적인 게 아니야. 목적지향이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려고 하는 건데 너는 비견 덩어리잖아. 그냥 파트너도 상관없다 이거야. 목숨이 뭐 이렇게 죽도 마다 상관없다. 일단 버티고 보자 이거야. 그 고집이 더 무섭지. 아니 제가 말하는 똥고집이 아니라 전 똥고집이 있는 건 알아요. 무조건적인. 근데 술토나 토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그 신념. 그러니까 신념. 지나고 났을 때 감탄이 나온다니까. 그때는 저게 가능할까? 왜 저러지? 저건 참 자기 손이 아닐까 했는데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신념에 대한 확신과 계산이 같이 깔려요. 그러니까 대단하더라. 특히 술토는 세 가지가 다 있어. 신념, 계산, 확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술토야. 술토한테 걸리면 조금 있어. 술토는 만만히 볼 게 못 돼. 누구 술술? 술토, 그치, 술술이야. 대단히 술토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긴 한데, 무슨 꼭 자기 이익적이진 않아. 그냥 견적을 잘 내는 계산이 있어. 견적 잘 내는 계산. 타고나기는 머리들이 좋아. 경술생들이 머리가 대체로 좋은데. 경술생이랑 경술생, 연이 경술이잖아. 연이 경술로 태어났다라는 게 이미 국가에서 연금 주기로 작정한 건데. 어느 게 더 좋은 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것도 없고. 여기 뭐, 연두하고 선미는 뭐, 타고나면서부터 홍수 났는데 뭐. 쟤들은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저기 뭐야, 빛내서 타고난 애들이야. 연두하고 저기 선미 둘 다 인자. 빛낸 거야, 저거. 이렇게 빛쟁이야, 쟤들. 타고날 때부터 빛쟁이야. 수태형 하니까 빛쟁이 아닌가? 평생 갚아야 될 숙제를 타고난 거야, 지금. 저 이렇게 전쟁나면 제일 먼저 징집 대상 1호야. 나이팅게일이야? 저 폭격하잖아. 그 폭격 오면 임자생들 몰려 있는데 막 폭격이 올 거야. 아, 최전방이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항상 수왕하다라는 것은 수왕이라는 것은 황무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전방이 있는 거예요. 최전방이 항상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온몸으로 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더군다나 연의 수왕이라는 것은 최전방이지. 군대 소대장 같은 거예요. 군대 소대장 전진 앞으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총 맞아 죽잖아. 연두는 무토라도 있고 꽤 둘 다 토는 있네. 무슬림에는 뭐가 유행을 하지? 유행이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산이 크니까 등산복 유행한다 이렇게 할까? 이제 유행 지났는데.
경신 젊을 때 팔아봐서 괜찮았던 거 팔겠죠. 아까 설거하실 때 하면. 아이, 웃자고 하는 소리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또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무슨 숫자봤어. 큰산이니까. 아니면 개띠 했잖아요. 그런 반려견들 이런 거. 야, 정말 심하다. 그래서라도 을몽이신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떤 스님이 그랬대. 무술련이 되면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될 건데 기대하라고. 그때 그게 딱 을몽한테 무술이라서 해준 얘기야. 한 것도 없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거 해당 사람 있어? 그래서 글쎄요. 무술인가? 큰 산을 무술이. 을몽한테 무술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큰 산을 바라다 놔서. 그냥 그 아, 제왕하니까. 제왕을 그냥 본 거지. 제왕하니까. 원래 그렇게 이야기해. 뭐, 재훈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정재훈 들어오니까. 네, 반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명예가 있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 겁쟁이니까 돈 나가겠네.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많아. 돈 없으면, 죄 없으면, 없네. 돈 없네, 그래, 그냥. 관 없으면, 남편 없네. 심플해, 그냥. 그니까, 3년 전에 사주 상담한 거 녹음한 거 들어봤더니, 쟤를 깔고 있어서 동급점이 나네.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당시에는 뭘 모르니까, 오, 내가 정말로 남도 없는 쟤를 깔고 있는 감자 생각을 하는 거지. 무술은 어쨌든 모든 것들에 대한 평준화예요, 평준화. 상하 관계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준화. 눈턱이 다 낮아진다는 이야기지.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시대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 우리 언어 체계라든지 우리나라는 높임말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사람과의 관계 장벽이 가장 크다며 우리나라가. 그런 언어 문화에 대한 어떤 파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큰 틀의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아. 원래 외국 애들은 뭐 형, 동생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것도 외국인들이 한 10년 사니까 다른 외국인이 자기한테 이름 부르는 게 기분 나쁘더래. 왜 형이라고 안 하냐고 따지는데. 아니, 미국에서 이민 가서 30년 살았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버릇없다 그러면서 훈계라 드래니깐요. 자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한참 떠들어대더니 곳에도 한국 와서 적응한 모양이지. 아메리칸 한인타운에서 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돈 낼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갖고 우리가 시애틀 거지라 그랬어. 우리나라가 높임말이 언제 생겼지? 원래 있었나? 어쨌든 계급 파괴, 지위 파괴,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요즘도 그런 거 있다며.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다 뭐 끝에다가 무슨 뭐 뭐더라 뭐 C자인가 임자 뭐 붙이고 임자 많이 붙이고 뭐 과장 뭐 이런 그 계급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무술련의 전종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무술련에는 그런 것들도 급물살을 탈 거야. 급물살을 타고 조직 개편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거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되고 무술이라는 게 무술은 결국은 아래로 가는 거죠. 아래로 평등해졌, 아래로 평등해졌다는 뜻이죠. 아래로 평등해졌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기 권리 내세울 만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슈화 됐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거나 일상화 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쉬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론화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은 변화가 있겠다. 원래 우리는 여자들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길거리 많이 피고 다녀. 그럼요. 필 데가 없잖아요. 필 데가 없어 그렇다기보다는 필 데 없어도 안 핍니다. 필 데 없다고 그렇게 생기진 않거든. 요즘에는 흔히 봐 길거리에서 그것도 하나의 변화야.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한번 확 일어나잖아. 뭔가 분위기가 타면은 무슬림은 그럴 것 같아. 근데 부부 사이도 오히려 좀 더 두드러지겠네요. 서로가 이제 남편이 불림하려고 안 하고 와이프를 받아준다 뭐 이렇게 더 도와주게 되거나 인정하게 되거나 그거는 부드러워진다라기보다는 역할이 분명해진다라고 봐야지. 역할. 그 역할이 분명해져서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건 뭐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남녀 역할에 대한 분화도 확실해질 거야. 남자들이 이제 더 이상 돈만 벌어다주는 식으로는 못할 거라고. 왜냐면 그동안에 돈만 벌어와줬으면은 이제 병신병기년에는 다툼이 있었을 건데 이제 무술 때는 남자가 돈만 벌어준다고 다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실력 행사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꼭 사이가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어. 그걸 계기로 각광을 쓸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해결의 방법이 생겼다는 뜻이지 그게 좋아진다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이제 서로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이야기할 그러니까, 거야. 대놓고 해서 안 되면은 찢어지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추세가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는 거네요. 여자의 목소리가 커진 상대적으로는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평등해진다는 뜻이야. 그게. 평등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해진다는 뜻이야. 평준화라고 합시다. 평준화. 현실화. 임금의 현실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자리 잡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년에 그러면 임금 확실히 오르겠지. 오르겠지. 이미 분위기는 다 만들어놨으니까 실행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내년에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아무 고민 안 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다음 주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발동 걸려야 돼. 오늘 좋았는데 문제는 안 좋았을까? 아니에요. 선생님 기존에는 막 하기 싫어하는 티가 나는데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티가 났어? 하기 싫으면 들킵니다. 무술이라 들킨다니까요. 이제 감추지 못하는 거는 병신정의연에 다 못 감추는 거고 이제는 제대로 그걸 갖다 이제 평가하고 이제는 다 이렇게 까발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니까 무술련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야. 이제 터질 뭐 시한폭탄 터지듯이 터지는 게 아니라 무술련은 뭐 각종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소, 고발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아질 거예요. 판사들 바쁘겠다. 검찰들 바쁘겠다. 변호사들이 신나겠네. 그럼 내년에 그런 실수나 범법행위 같은 거는 애누리 없이 무조건 이제 그런 식으로 법에 그 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병신정인연을 지나온 무술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뭐 확 변화하진 않을 거라고 법대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오래 묵혀가지고 사람들이 거론되지 않았던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거라고 병신정인연에는 그냥 공론화만 된 거고 바깥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비가 되고 심판되는 거는 무술련이라니까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속 뭐 공론화만 되지 심판되고 결정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모든 것들이 바꾸면서 그게 연장되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정치적인 색깔을 띄기는 힘들 거야. 지금 박근혜가 지금 뭐 변호사를 다 사퇴하고 난리를 뽀개죠. 무술기는 안 통해. 우리 반품을 지켜봅시다. 내가 말한 게 좀 다 맞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기, 예언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온다가. 자신감 붙은 거. 지금 무술련 지나서 이제 내후년 이제 기회냐 총선이죠. 기회도 선생님 변수라기보다는 판이 이미 다 짜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판도 짜졌고 오래 갈 수 있는 기반도 확실히 만든 게 기회지. 지금 현재로 운으로 봐서는 저 경신, 정유, 무술, 기회, 경자, 신추 현재 여당이 15년 정도는 잡을 것 같아. 이제 보수들이 이제는 다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가 나오겠지. 새로운 보수가. 이제 보수가 갈 때가 됐어. 병신정의 무술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그런 낡은 보수들이 뭔가 새롭게 할 때가 됐어. 안 그러면 못 벗어나. 이 시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학교 같은 경우도 평준화가 될 거고 다 평준화라고 보는데 평준화, 교도 평준화 무술련은 그러면 무술련은 뭐가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나? 무술련의 기회를 잡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팔자에 뭐가 있어야 기회를 잡아? 임수가 기회를 잡나? 간목이 기회를 잡나? 경금?
정리되어야 되죠. 경금이 좋지. 쓸데없이 임수 들이댔다가는 호불호가 심하죠. 물리적 인기는 경금이 제일 낫다. 나네 개떼남이고 세면이고 누가 있어? 방배동. 방배동. 임수는 호불호가 큰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무술년 다가오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무술년 다가오기 전에. 할 게 있나? 뭐 2년이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앞으로 계속 오래도록 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맺어지고 또 취업이나 거주지나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정착할 만한 것들을 제가 부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정착한다고 봐야지. 병신정이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 있는 사람들, 경금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지, 나도 없는데 난 준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뜻도 많고. 아니, 경금이라는 것은 발전을 의미한다는 뜻이지. 그게 무슨 꼭 준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무술이 다가왔을 때 경험이 있으면 준비해온 자가 그냥 안정이 되는 시기? 안정이 되는 시기라고 봐도 되지만 발전을 도약하는 시기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너무 빨리 터트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무술이 있으니까 물론 뭐 토국수가 막 심하다고 할 수는 없어. 술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왜냐면은 임수가 있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무술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더 내실을 기하는 게 무술인데 임수가 있으면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자꾸 떠나려고 뭔가 자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본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지. 그래서 뭐 임수가 있으면 뭐 떠나는 게 뭐 순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경금 임수 다 있을 때 경금무술 다 있으면 떠날 일이 없지. 오히려 떠날 일이 없어. 떠날 일이 없지. 경금무술 다 있다는 얘기는 지역을 내가 접수했다는 뜻이니까. 무술이라면? 팔자에 그런 무토임수가 있으면 장돌뱅이야. 자꾸 왔다 갔다 해. 임수만 있어도 장돌뱅이지만 무토임수가 있어도 장돌뱅이야. 경금이 있으면. 네. 나게 두려워. 나 그냥 알아서 똑같아. 경금 입술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금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무의미. 멈출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경금 있으면은 참 수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응축시켜서 자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
경금 인수가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다야 바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 떠날 수가 없는 바다라는 뜻이야. 경금 인수. 이 망망대해 속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 금이라는 건 항상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경금 인수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밟아둥쳐도 그 지역을 못 벗어나요. 근데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금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 그냥 떠나면 돼. 임수 묻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여기 있다가 절로 가고 저기 있다가 여기로 오고. 내가 안 바뀌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바뀌지. 그 지역이 동달아서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어쨌든 감목으로 무술을 대한다. 원래 목국토가 정착으로 의미하기는 하는데 목국토의 정착이라는 것은 그냥 장소적 정착으로 의미하니까 자기 보금자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 자기 안정적인, 우리가 정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경제적 정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기의 주거지적 정착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목국토라는 것은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거지. 그는 어떤 무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목토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얼목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감옥이 있으면은 내년 무술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빨리 내 집 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집을 사야지. 나는 더 이상 뭐 월세 살기 싫어. 아 이제는 이렇게 교통 불편한 데서는 못 살겠어. 좀 편한 데 가서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들은 감옥들. 을목 같은 경우는 무술이 들어오면 오히려 내가 있는 곳에서 못 있고 내가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집 가서 더부살이를 하거나 누군가를 간호하거나 돌봐주거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가 되면 을목이잖아. 을목이 뭐 일간이 아닌 상관이 없어. 을목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대천남도 을목이 있지. 승현이도 을목이 있지. 누가 있어 을목. 당대도 을목이 있네. 이렇게 을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거는 내가 다른 사람 대리인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술이니까 목국토가 잘 되지가 않아. 술토가 금이라서 잠시 거쳐 갔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는 정제잖아. 여자 입장에서 정제운이라는 게 목국토 저렇게 왔다라는 이야기는 애들 학분 문제라든지 애들 거처 문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 무술년에 그러면 대박 나는 모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병화랑 경금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무술 들어와서 어떻게 더 그런 병화 경금이 있는 사니까 대박이 어떻게 그런 것도 궁금해. 이렇게 사람들 자기가 언젠가 한번 터트리든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대박 없어요?
뜬금없이 대박이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되게 자기가 언제 좀 피는 것도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거야 누구나 바람인데. 무술은 왜 느낌이 대박 날 것 같아? 무술이니까? 아니, 무술에 대박이 나지 않은데 병화 경금이 있는데 토가 약한 사람이나 이럴 때 무토가 통관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통관? 네. 뭔 통관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무토가 가니까 혹시 그런 사주는 무술연에 대박이 날 수 있는지. 무술연은 뭔가 이렇게 평탄 작업하는 거지. 무술이 뭔가 대박을 내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근데 무술에 어쨌든 대박은 아니더라도, 대박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단을 내고 일을 내는 거는 임수경금이 하는 건 맞아. 그게 대박인지 쪽박인지 판자를 봐야 되겠지. 뭔가 어쨌든 액션을 취하고, 일을 벌리고, 뭐 이러는 것들은 임수경금이 하기는 하지. 다른 것들은 그냥 소극적 플레이에 불과하고, 뭐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뭔가 이렇게 사람 일을 벌려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대박이 나진 않잖아. 그러려면은 임수경금. 그러면 내 팔자에 임수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뭔가 지금 계획을 짱돌을 굴리고 있다는 이야기야. 맞죠. 임수든 경금이든 인사는 벌써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굴리고 있어. 내년에 딴 데 가 있더라. 사고를 하나 정도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기토로 그거를 조금 더 좀 버겁잖아 일목이. 그래서 기토로 그 임수 좀. 너는 기토로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도움을 빌리려고 하는 거지. 내 혼자 감당 안 해요. 그 짝돌이 저 기토로 판단한 게 옳은 판단인가 아니면 그런 판단인가. 아니 너는 이렇게 뭐야 저기 이렇게 부토를 먹었죠. 이제 기토로 지금 원국에서 머리 한번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축토라는 게 있고 지지에서 뭐 우리가 지지를 허약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뜻이야. 저건 해볼만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임수경금들은 내년에 사고도 하나씩 칠 거야. 나만 해도 내년에 지금 뭐 사무실을 내니 많이 이거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거니까. 요즘 맨날 사무실만 쳐다보고 있잖아. 경금들은 여자 같은 경우 결혼하려고 그런 것 같다. 맞아. 시집 오라는 소리 많이 듣나 봐. 왜 그런 거예요? 일시키려고. 원래 인사군에 결혼들 많이 해. 그래서 기회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경금한테 무술년부터 벌써. 아니 좋고 나쁜가 상관없어. 그래도 토운에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야. 일시키려고 경금 내려가야지. 다들 짱돌 굴리고 있어 지금. 선생님 저는 매금이잖아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일단은 저는 계획은 딱 세웠어요. 우리 계획대로 해야지만 돼요. 매금은 보호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매금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야. 맞아. 거기 때 정인운이랑 엄청 대접받아. 매금은 그런 거야. 매금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살살 이렇게 서로 인인 아닌 척 하면서 가서 보면 내가 신세를 내가 지고 있더라고. 매금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하면 돼. 이래라 저래라 받고 내년에 신금이 괜찮아. 신금일간들 괜찮아. 후원자도 막 나오고 그냥 아니 솔직히 차려. 그러니까 대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신금이 대박이야. 만약에 굳이 대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신금이 대박이야. 복권 좀 하자.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알아서 뭐 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못 받아. 이런 게 매금이거든. 그게 신금이야. 매금되고 나쁘다 얘기하는데 전혀 되고 오히려 신금에 감옥이 있으면 조지는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아. 모처럼 온 기회를 발로 차는 거야. 매금 좋은 거야. 금침도 좋은 거야. 왜 매금, 금침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남들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준다는 뜻이야. 그게 매금은, 매금하고 금치는. 수다 목부도 마찬가지야. 무토식은 감목이 있는 애가 부모 속박을 벗어나서 감목으로 싸돌아다니네요. 아, 그래서 그게 뻘짓하는 짓이야. 엄마가 짓을 하는 게 무토식 감목이 그래. 감목 있으면 진짜 선생님 말대로 복을 찾으라. 얘도 봐. 얘도 수다 목부 팔자인데 기토 축토 있어가지고 지발 지복 지복을 지발을 찾는 애야. 얘도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어? 그냥 주는 거 주는 거 갖고 이러면 되는데 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얘도 지복을 발로 차는 거. 야 나는 나 그 돈 없어도 살아. 굳이 자기가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야, 그 돈으로 살아. 뭐 네가 뭐 안 해준다고 아쉬운 거 없어. 그래 또 없는 애들은 잘 받아먹더라. 얘도 수다복부야. 수다복부들이 잘 살아. 토가 부실하면. 걔들 맨날 토온되면 막 이혼하고 막 떨어져 나고 막 그런다고. 토가 커지면 더 큰 일 걸리고 싶고 막 돈벌러 나가서 일자들. 자기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싶다 이거야. 얘는 화생토 운이 왔으니까 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화운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좀 차리겠지. 근데 이제 돈 많고 정신 나간 늙은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제가 늙은이 좋아해요.